이 오리지널으로 진짜. 야, 오리지널, 오리지널. 진짜 콘서트장에 온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요. 아, 괜히, 굉장히 열광적으로 저희 막 박수치면서 들었는데요. 군불이 잡히더라고요. 전자 노래하는 윤아 씨는. 네. 아까 그, 저희 남자친구를 부탁해. 네. 이 노래할 때랑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정말 그 모양은, 그 화면만 보시면 진짜 발라드 부르는 것 같아요. 야, 지금 오늘 발라드 방송 컨셉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 굉장히 청순하게 부르셨어요. 존중해드려야 돼요. 그렇게 얌전하게 부르시니까 강효진 님이, 아, 저는 노래방에서 그렇게 악쓰고 부르는 이 노래를 어떻게 윤아 언니는 저렇게 쉽게 부르는 거지? 아, 진짜,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아, 오늘 너무 노래 잘하시는 분들 다 계셔가지고, 네. 좀 긴장이 돼가지고요. 그래요. 또 잘했어요. 김윤아 씨, 긴장하지 마세요. 빛난다. 아, 잠깐만, 저기. 당장이라도 점수를 알려주시겠어요? 아, 제 점수는요? 20초 후에. 당장이라도. 규현 씨. 네네네. 게스트 하실래요? 아, 너무 재밌으시다. 한마디 할 때마다 막 미치겠어. 너무 좋아요. 아, 박소민 님은 또, 아, 남자들끼리 스크림! 아, 목소리가. 굉장히 낮네요. 네. 정말 군대 가신 호응. 아, 오랜만에 또 팬심으로 돌아가서. 아, 그렇습니다. 맘껏 소리 질러 봤습니다. 아이고. 아, 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점 많이 또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네. 9678님께서 윤아 언니랑 SM도 발라드 분들은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같이 보낼 사람이 있나요? 크리스마스.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콘서트 합니다. 네. 일본에서. 네. 저희 샤이니. 예, 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 리허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와 또 크리스마스 당일은 그렇죠. 26일 날 콘서트를 네. 하거든요. 규현 씨는요? 샤이니가 일본에서 콘서트를 한다면 네. 저희 슈퍼주니어는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냥 웃기지 마 이렇게 이게 네. 네. 힘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느껴졌어요? 슈퍼주니어는 네. 25일 날 저 중국 광주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슈퍼쇼 3. 네. 네. 아, 얼마 전에 아시아 게임 열었던 네네, 광주에서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진호 씨. 네? 뭐 하시죠? 진호 분 뭐 하십니까? 저는 한국을 지키겠습니다. 예! 진호! 네. 진호 씨. 네? 방송 같이 할래요? 아직 별 스케줄이 없는 것으로. 네. 그리고 윤아 씨도 또 공연 소식 있죠? 네, 저는 네. 25일은 대관이 안 돼서 26일. 네. 예, 아,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저희 집을 했어요! 네. 저희 집을 했어요! 네. 네. 다시 정확하게? 예, 26일에 네.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아, 네. 많이 놀러 와주세요. 그래요. 아, 네. 바로 전날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또 뭐 그런 것 별로 없겠네요. 예, 네, 총리여설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래도 윤아 씨 명품 공연으로 막 소문 자자하잖아요. 아유, 그럼요. 아, 많은 분들이 찾아가실 겁니다. 네, 네. 많이 놀러 오세요. 그래요. 또 다른 질문들도 좀 볼까요? 네. 6265님이요. SM 더 발라드 멤버들 중에 감정 표현에 제일 솔직하거나 생각한 걸 막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멤버는 누구예요? 모르시겠어요? 지금까지 그 방송 같이 한 게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 방송용이고요. 네. 실제로는 종현 씨가 좀 그래요. 말을 솔직하고요. 네네, 굉장히 솔직하고. 네.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해요. 말이 네. 말이 많다는 게 아니라 말을 네. 굉장히 많이 해서 저랑 있으면 그게 네, 되게 네. 재밌어요. 이렇게 있으면 네. 저희끼리 맞아요. 활동을 하면 예. 네. 네. 저희 분 형들은 계시고요. 우리 진호 군이 그러니까. 어떤 네.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종현이 형 죄송해요. 아니 솔직한 거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전 감정 표현에 정말 솔직한 친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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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좀 잘하는 친구예요. 네.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네. 표현도 자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싫어하고 뭐 이렇게 좀 잘못된 것도 이렇게 안에 담아두지 않고 그렇지 않게 네. 터놓고. 근데 사실 제가 잘 잊어요. 그런 거 잘 잊어버려서 시간이 좀 지나면 아 저게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잊어버려서 괜찮습니다. 아 쿨. 아 그래도 또 같이 노래를 하시니까 네. 노래하다 아까 같은 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네. 아 잊었어요. 바로바로 네. 바로바로 얘기하고 바로바로 잊고. 네. 저런 사람이 자기는 행복하죠. 야 좋다. 야 예능가요. A형들의 천적이에요. AB형이에요, 제가. 맞습니다. 나가시면서 송차장과 앞서. 네. 자, 0703님, 윤아 언니, 네. SM 더 발라드에서 이상형이, 아, 또 이상형 질문이네. 아, 연애 안 했다, 이거. 이상형이 제일 가까운 사람. 그래, 진짜 궁금해요. 네. 네. 저는 근데요, 네. 규현 씨를 진짜 너무 좋아했었어요. 네. 정말, 아, 저, 곡 쓰면서. 되게 아 듀엣곡을 좀 써봤으면 좋겠다 곡을 쓰면서 규현 씨 목소리가 들린 적이 있어요. 실제로. 아, 그래요? 정말요? 네, 옆에서 부른 거 아니에요? 네, 저 되게 목소리를 정말 좋아해서요. 옆에서 불렀어. 네. 저희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네. 저를 굳이
그치. 우리 포함이라고 안 했어요. 아, 그랬어요? 애청자 발라드 특중이라고 그랬다. 균은이, 네. 저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지금, 어, 저 소리를 지르고 싶은. 아, 질러볼까요, 한번? 자! 김현 씨! 아, 이거. 게스트 합시다, 우리. 아, 진짜. 아, 고정합시다, 우리. 아. 진짜 기분 좋네요. 네. 네. 아~ 좋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질문 좀 할까요? 네. 네. 아, 8819님, 가수들은 노래할 때 무슨 생각을 주로 하면서 노래를 하셨어요? 가사를 물론 생각하기도 할 텐데, 네, 그렇죠. 좀 슬픈 쪽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만의 그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감정 잡을 때? 예. 전 아까 같은 경우는, 규현 씨? 왜 이렇게 마이크 소리가 작지 하면서 그런 생각을. 아,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네. 네. 저는 왜 규현 형이 안 부르지? 오, 재밌다! 그죠? 저는 형들이 왜 이러지? 아, 좋았어요. 야, 압박 터지는 거 혼란 마무리네. 규현 씨는 어때요? 아까 비밀번호 486처럼 이렇게 좀 신나는 노래 하실 때도 오늘은 이렇게 좀 차분한 어떤 동작이었는데. 네. 아, 내가 나 이렇게 먹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얘가. 어머. 아니, 예전에는, 너무 막, 이 스튜디오 안에도 막 뛰어다니고 이랬었는데. 맞아요. 좀 부끄러운 게 좀 생겨가지고요. 윤아 씨 아직 10대잖아요. 저 23이에요. 10대로 보이는데. 아, 지나요. 지금 이거 오바가 나왔대요. 아, 좋다, 근데. 지금 시간 무리수를 두네요. 네, 무리수. 아, 지금까지 좋았는데. 네. 기회매트였는데. 역시. 이제 슬슬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하고, 우리 SM 발라드의 마지막 라이브를 또 청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정말 기대 예상 외로 더 재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특히 규현 씨. 너무 저희 편안하게 이렇게 이끌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우리 종현 군도 오랜만에 반갑고요. 아, 네. 네. 우리 진호 군도 첫 만남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윤아 씨도 오늘 화이팅입니다. 네. 윤아 씨, 윤아 씨는 좀 텐테클럽에서 좀 자주 좀 뵈야죠. 자주 좀 네, 저 고정 좀, 예. 아니, 저희는 언제나 환영인데요? 네. 저희는 유나 패밀리입니다. 네. 네, 저 아무 때나 또 불러주세요. 그 손사장 유나 규현 이렇게 좀 묶어가지고. 아유, 큰일 나요. 네. 자, 오늘 너무 고마웠고요. 마지막으로 SM 발라드의 노래를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곡 SM 발라드의 라이브로. 네. 핫타임스. 그 노래! 나이스! Hey! I'm gonna tell about thi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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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My baby, baby. Hard times. 내가 너를 눈뜰 때. All my lifetime. 오직 너만 가져도 돼. 날 흔들고 시련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걸. 넌 하나뿐인 내 사랑. 내 현실을 지쳐 부딪히고서 와도 세상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 난 남자니까 모두 참아. 모두 견뎌. I don't wanna be there. 난 외롭고 때론 무섭고 이유조차 몰라 down. 너를 만나 달라졌어. 난 더 이상 난 두렵거나 아프지 않아. 난 하루하루 기대 속에 살아. 너니까 난 괜찮아.